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 땅의 자유와 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금수완박법을 방매이질로 해서 그가 서명하여 공포하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성 교수께서 금수완박법이 왜 잘못된 것이냐, 왜 위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 개정 함의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 위헌인 법률을 위헌적 절차로 172석의 다수 이석을 폭력으로 행사해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가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 방망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 문재인이 공포한 금수 왕박법은 무효임을 우리가 이 방에서 무효당이 무효. 제가 김 교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숫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분, 그리고 7분, 그리고 6시간. 17분은 금수완박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안건심의위원회에 넘기면 90일 동안 그 안건을 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0일 동안 숙의해야 할 것을 달랑 17분 만에 방매제를 17분, 91을 17분, 폭력적으로 17분. 다음에 여기에서 법사위에 넘겨가지면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30일간 숙의를 해야 되는데 이 30일을 7분 본회의에 넘어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면서 회의 쪼개기를 해가지고 달랑 6시간 야당에게 발언권을 준 17분, 7분, 6시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란죄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경찰, 검찰부,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내란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한 이 일들은 민주당이 172석을 앞세워가지고 헌법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폭력으로 이 법안을 통과라고 했으니 이들은 주변 문재인을 꼭대기로 해서 이 강경파들이 내란전을 범했다고 여기서 우리는 선언을 해야 돼. 내란전은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5월 9일 자정에 청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재인을 체포해서 이걸 언제다 갖다 줘야지? 경찰에 갖다 줘야 되나? 검찰에 갖다 줘야 되나? 조사하라. 자, 이들이 눈앞에 있는 국민의힘당 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보고 국민의힘당도 우리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아 이렇게 비실비실거려가지고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과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는데도 이놈들이 말이야 의리비리 하다 보니까 172석의 민주당이 이를 완전히 잡아먹고 그래 이번에 기가 등등 해가지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이 국회의원에 기어 나온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에 우리가 계양구에 몰려가가지고 계양구 주민들에게 이재명은 현행범이니까
절대 편을 찍어주지 말아야 할 운동을 우리는 다음번 전개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문재인 담당 세력들은 금수왕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데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조기에 흔들어가지고 식물 상태로 만들고 그래 나아가 탄핵까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기세가 지금 역력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장동 현행범 이재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새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안 해드립니다. 이들은 강도 집단들이고 북한 분란을 하는 내란죄의 공범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처단하는 방법은 민심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다시 한번 폭발해야 됩니다. 가까이에는 6월 1일 지방총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민주당을 제압하는 전열에 전부 참가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6월 1일 지방총선거에도 문재인과 이재명 담당 세력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17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순도 모시게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6월 1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일 국민 총궐기일로, 6월 1일 국민 투표일로, 6월 1일 문재인 잔당 세력을 처단하는 날로 우리 모두의 투표 참가로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동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